조금 그랬잖아요. 그죠? 그거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.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. 이거를 제가 성함을 잊어버렸는데, 요걸 보니까 10개월이라고, 제주일리부터 10개월이라고 이 레크로나주 유통기한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올려드린다고 했더니 그분께서 다시 이 정보를 주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딱 올려드렸거든. 그랬더니 지금 우리 아시죠? 망중아님하고 위키 읽어주는 약사님은 뭐 신약이니까 약사분이시니까 약에 대해서 되게 잘 아시잖아요. 그리고 망중아님이 엄청 제가 보기에는 슈퍼게미죠. 슈퍼게미님이신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. 이거 보면 바이오 의약품은 처음 출시 후 주어진 유통기한을 유효성 트래킹해가면서 점차 늘려갑니다. 램시마도 최초 24개월에서 36개월, 그리고 결국 오리지널과 같은 60개월이 된 것입니다. 이는 최근 셀트리온의 재고 자산 가치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. 판매가 인하로 디스카운트 될 수는 있어도 유통기한 문제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친화된 세력들의 교묘한 의문 제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. 이거를 또 위키 읽어주는 약사님께서 확인을 해주셨어요, 여러분. 그래서 더 이상 레키로나주 유통기한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알겠죠, 여러분?